예, 9번 에피소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번 그 주민들에게 어느 한 주민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니까 12시간 전에 당신이 나이트라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노,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난 다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12시간 전에 당신이 데이나이트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하니까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는 데이나이트인가요? 나이트나이트인가요? 그죠? 또한 주의, I am, 필자입니다. 필자는 물론 12시간 전은 지금과 비교해서 데이와 나이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이 낮이면 12시간 전에는 밤이고, 지금이 밤이면 12시간 전은 낮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 그 점을 고려해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문제의 솔루션입니다. 두 개의 질문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또두개 이렇게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참일 수도 있고, 그일 수가 있습니다. If he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고 한다면, 이게 참이란 말이죠.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no라고 대답했습니다. 12시간 전에 나이트라고 당신은 말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no,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12시간 전에 나이트라고 주장할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참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시간 전에는 그가 데이나이트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12시간 전에 데이나이트라고 한 것은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은 거짓말이 되겠죠. 왜냐니까 12시간 전이니까. 그죠? 데이나이트라고 말을 했을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는 뭐라는 거죠? 그는 나이트 나이트라는 거잖아요. 그죠? He must be a night night 그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로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두 번째 거는 굳이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참인 겁니다. 이게 참이니까 12시간 전에 당신은 데이 나이트라고 주장했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이게 참이라고 하면은 그렇다. 그는 그렇게 주장했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참이니까. 그죠? 밤낮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그럼, if he is a false. 그가 거짓말 한다면, he lies. 거짓말이다.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잖아. yes가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no란 말이죠? 실제로는 no. 그러니까, day night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데이나이트가 아니고 나이트나이트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12시간 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가 하는 말은 참말이 되죠. 왜냐니까 지금이 거짓말이니까. 그죠? 따라서 그가 나이트나이트라고 말하는 것은 참말이 되고, 따라서 그는 나이트나이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참말하는 경우에도 그는 나이트나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이 밤인가요, 낮인가요?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는 알수 없죠. 그죠? 그가 지금 참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말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그는 나이트 나이트여야 된다는 거죠.